제가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PPT를 144장을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 따님의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쉐어링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우리 딸이 이렇게 나눔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는 무슬림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대로 보면 제가 2008년도 2007년 8년도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 무슬림들에 대한 하나님이 처음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 제가 계속해서 아흐마디안이라고 하는 시아파 무슬림들을 연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파 무슬림들 아흐마디안 시아파 중에서도 특별히 파키스탄에서 박해받는 그런 소수 무슬림들을 연구하고 또 그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알라에 대한 99가지 이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순니파 정통 무슬림들한테 박해를 받게 됐고 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알라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하게 됐고 그 과정 안에서 무슬림들한테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14년 동안에는 2011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랍의 봄 이후에요. 시리아 내전이 터지게 되면서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아랍에 있는 특별히 시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015년, 16년 통계만 해도 한 6,5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저는 이 지역에 난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같이 이제 가게 되고요. 근데 그런 난민들을 섬기게 되는 사건들이 있다가 제가 한국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에 2014년도에 경험을 하고 난민 친구를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호주로 부르시게 됐는데 이 호주로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무슬림들에 대해서 만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에 가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이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역들은요 뒤에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자꾸만 특별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이슬람을 한 종교로 생각하시면 사실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도전을 드린다면 이슬람을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좀 이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사실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가 특별해서 이런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무슬림 사랑할 수 있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다 그런 마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호주의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논문의 이 발제 내용들 중에서요. 특별히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은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는 무슬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만나는 이집트 형제단이나 혹은 파키스탄에 갖는 탈레반과 같은 그러한 미디어에 자주 종종 나오는 그런 테러리스트 같은 혹은 아주 극단적이고 굉장히 강성한 그런 순니파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무슬림 선교에 관련돼서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편견을 먼저 갖고 계세요. 이슬람 포비아가 가장 무슬림 선교의 걸림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슬람 포비아가 무슬림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네. 무서우면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일단 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독종이라서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시면 전도할 마음 자체를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은 우리 집 앞마당에 폭탄 던질 인간들이다. 혹은 쟤네들은 언제든지 테러할 수 있는 위험한 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고 좀 우리 동네에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고 일단 근처에도 가기 싫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를 한국에서 아주 소수 정예 대신 정말 특공대 같은 그리고 중동 땅에 가서 평생 그냥 목숨 던지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만 무슬림 선교를 한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독종 애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런 독종은 너나 선교해라. 예, 이런 마인드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슬림 선교해야 됩니다 하면 너나 해라 이렇게 항상 너나 해라 이렇게 아이고 귀한 일 하시네요 많이 하세요 너나 하세요 이런 제가 늘 받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그런 반응을 저한테 주셔도 제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무슬림들 저쪽에 있는 친구는 제가 부산에서 마야라고 하는 친구인데 인도네시아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 리서치를 위해서 자주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파키스탄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이제 계속 호주에서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이 미전도 종족 그리고 우리가 전방 개척 지역 막 프론티어 그들만 갈 수 있는 막 이런 지역에 있던 이 친구들이 이미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신다는 거죠. 물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권에서 오신 분들은 무슬림들을 많이 만나셨겠지만 서구에도 이제 너무나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쓴 건데요. 잠깐 졸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함께 다 복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네.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은 관심밖에 대상이며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다가가지 않는 이웃이다. 2번,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한인을 넘어 찾아가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의 이웃도 아닌 무슬림들이다. 3번,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기회를 잃으면 고국에서 전도되기 더 어렵다. 4번, 아브라함, 노아,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아올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5번, 무슬림들은 오직 한 분 신을 고백하며 심판 때에 중재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믿고 있다. 6번, 한평생 진리에 대해서 평생을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죽게 되는 무슬림들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왜 무슬림을 빼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무슬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슬림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또 난민 선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에는 무슬림 선교해야 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눈을 감고 있는 봉사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너무 중동 땅에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 9.11 사태부터 2000년 21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큰 굵직한 모든 사건들이 오사마 빈라덴을 비롯하여 이 알카에다와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무슨 이슬람 국가 이런 모든 이 세계 정황에 있어서 안 좋은 굵직한 사건들을 지금 중동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난민들이 와서 피해를 주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러 요르단 레바논 땅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두 다 동일하게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은 자기 나라 종교경찰이 없어서 여기서 복음을 실컷 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시리아에 갇혀있을 때는 종교경찰 때문에 무타와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서 복음을 먼저 가서 전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감시를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우리 옆으로 다가와 있어서 저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경찰이 자기 국민이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호주 안에 무슬림들인데요. 호주 무슬림들 가운데서는 이제 저희가 한인 세대들 이제 2세대, 3세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호주 무슬림들은 많은 경우가 정체성 혼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무슬림은 무슬림인데 이 친구들이 호주라는 세속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색깔이 호주라는 이 세속사회 안에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크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예를 들면 새빨간색이었다고 하면요. 새빨간색 공산주의였다면 지금은 오렌지색, 노란색이 된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이 이슬람으로 인해서 고국에서 받았던 그런 아빠 세대부터 가지고 있던 이런 관념보다는 여기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태어난 무슬림들이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호주인처럼 살고 호주인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자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호주 무슬림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포비아 그리고 이 터키, 레바논 혹은 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여전히 다민족 사회라고 하면서도 이 중동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이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분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있었던 뭐 크로놀라 인종 분쟁 사건이라던가 해변가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청년들끼리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관념 그리고 무슬림들의 가정관 이런 보수적인 것들이 세속사회하고 부딪혔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호주 내에서 무슬림들은 좀 다른 것 같아. 무슬림 쟤네들은 왜 히잡을 쓰고 다니고 왜 저렇게 너무 아직도 아이를 막 5명, 6명씩 낳고 왜 저렇게 너무 옛날처럼 너무 이렇게 구식처럼 살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슬람 포비아나 이슬람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여전히 서구 사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제가 지금 국가별 할랄 로고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혹시 호주 오셨으니까 혹시 졸리신 분도 계시죠? 이 호주 오셨으니까 호주 소고기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이 호주가요 지금 이게 양고기고요 옆에 소고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할랄 인증기관이 많이 있는 국가는 어디며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퀴즈를 냈는데 혹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게스를 해주세요 어딜까요? 호주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많은 힌트를 드리고 호주는 이 24개라고 하는 그 할랄 인증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자들이 오게 되면서 이 할랄 인증기관들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기관들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할랄 음식이라던가 이런 할랄에 대한 문화들이 많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할랄 음식 먹으면 안 되지 하고 그냥 할랄 음식 먹으면 안 되고 할랄 음식 먹는 무슬림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이웃 동네에 살면서도 근처에 가지 않고 할랄 고기 파는 데는 지나가면서도 말 걸지 않는 그런 이제 이웃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패밀리 오브 에브라함이라는 사역들을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저희 지금 이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와 그리고 모스크가 함께 같이 나란히 세워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사실은 많은 무슬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랑 만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슬림에 대해서 또 난민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국내 무슬림 안에도 보면은 많은 11개가 넘는 큰 사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사원들, 임시 사원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 정말 선교, 무슬림 선교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시면 여러분 자녀가 제가 무슬림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깝게는 제가 아시는 그 우리 신학 가르치시는 신학 교수님 따님이 무슬림하고 결혼하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딸이 좋아하니까 못 말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니까 호적을 파도 결혼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못 말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무슬림들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무슬림들이 그냥 늘어가는구나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희는 무슬림들을 얼마나 다가가서 사랑했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전방개척, 미전도 종족 이렇게 남겨둬야 할 것인가, 우리 옆에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챌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이슬람 사원이 들어왔는 때부터 보면 한국은 197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요, 호주는 사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호주에 있는 모스크 가운데는 지금 저희 집에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스크가 어번에 있는 모스크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이 아마디안들은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시작되었는 그 자기 홈 컨트리인 파키스탄에서 1974년도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완전히 박해를 시작해서 이 친구들은 순리파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사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이 친구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을 만나게 되시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고뇌, 그리고 같은 무슬림들끼리의 그 미움, 상처, 그 분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폭탄을 던지지 않더라도 마음이 폭탄 같습니다. 저를 만났던 도서관에서 만났던 이라크 자매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 암울하고 전쟁이 많고 항상 서로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슬림 입으로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근데 호주로 오니까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서 신기하다고 했어요. 너무 피스풀하다고. 이런 모스크가 있지만 우리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다양한 유입과 증가를 보시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호주 전체 인구의 1.7%였다면 지금은 2.6%로 지금 몇 명이죠? 60만이 넘습니다. 지금 2016년 통계가 그런데 거의 지금 난민이 17,000명, 15,000명씩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호주 무슬림들 중에서 호주에서 태어난 무슬림들이 36%라면 그 이후에 레바논, 터키 이런 다양한 중동 계층에 있는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호주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호주나 서구 국가들의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무슬림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 모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한국에도 또 여러분 나라에도 동일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시아파 사원에 있던 것들인데요. 제가 연구했던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알라에 대한 속성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찾아가게 됐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민 신학, 이민자로서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어디에서 우리의 선교를 마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영역, 우리 바운더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 신학에서는 이거를 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디아스포라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에게 예, 지금 마치 한인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예,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beyond 넘어서서 우리는 다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웃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지금 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글로벌화하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는 거죠. 우리가 한인교회, 물론 우리 한인교회 잘 양육하고 목회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이미 찾아와 들어와 있는 이 친구들에게 우리 디아스포라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들, 비욘드에서 넘어서서 다 민족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세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자민족 선교에서 넘어서서 역선교라고 합니다. 리버스 미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던 복음을 오히려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아까 얘기했지만 호주에 나와서 우리 시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셨는데 호주에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역선교 그리고 협력선교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우리들은 무슬림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와 타인들, 계속해서 타자와 나, 타자와 우리라는 이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가시게 되면 결국 선교하는 데 있어서 늘 바운더리가 우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에서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디아스포라로 부르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디아스포라로 묶여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디아스포라에게로 나아가야 하는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디아스포라, 이 선교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조금 더 우리의 이 생각들을 넓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고 계세요. 이주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패러다임, 거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해외 선교 혹은 국내 선교 하던 개념에서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한, 함께 같은 디아스포라로서 그 땅에 혹은 우리가 모든 디아스포라가 함께 협력해서 가야 하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타문화권, 미종도 종족이라고 했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크로스 컬처에서 멀티 소사이티 안에서 함께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방안들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적이고 작고 아주 정말 작은 스텝 같은 것들을 밟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쪽 나중에 해외 선교, 뭐 단기 선교 한번 보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난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한인이 아니라 한인 바깥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더 눈을 떠주셔야지만 그 밑에서 자라나는 이 2, 3세대의 미셔너리들이 함께 같이 커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 신학에 있어서 이제 수잔나 스니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는 포스코드 시올로지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주소지와 자기 살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여기 나오지만 뭐 2143 하면 사람들 압니다. 호주에서 리전트 파기죠. 2115 하면 아, 저 친구는 얼밍턴 사는구나. 그치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그 주소지가 없이 국내의 떠돌이로, 국내에 이주하지 못하고 국내 망명자로 혹은 아슬람 시커로 그리고 레퓨지로 타 나라에서 타 나라까지, 제가 난민들을 받아서 함께 같이 아랍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이 친구들이 여기 오는 데까지 최소한 3개, 4개 나라를 거쳤어요. 근데 왜 우리가 난민 선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적합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저희 한국 땅 안에요, 누가 들어와 있을까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같은 동포인 북한에서 도망 나온
북한에서 북한 정권을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나온 우리 동포들이 이미 와서 이 레퓨지 상태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리고 6.25를 겪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이 일제 식민지를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제가 뭐 저희 아버지 뭐 그 개척교회 어렸던 일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정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를 겪어봤고 우리가 6.25를 동족 상단의 아픔이 있어봤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자 신학, 우리는 가서 승리자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걸 컴파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긍휼하시고 우리를 채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안에서 우리는 한의 신학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 겪은 이 사람들로서 우리 같은 디아스포라로 저 친구가 무슬림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줄 만큼의 우리 아픔과 고통과 채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거를 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랍 중동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 20세기에 다 독립했는 이 나라들 서구 국가들이 다 서구 국가들이 쓰고 버렸는 그리고 이 식민지를 끝으로 20세기 중반에 다 놓여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겨진 이 여러 나라들이 자민족 국가 민족주의를 통해서 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끝나면서 다 나라가 독립했는데 저희도 뭘 겪었습니까? 저희도 70-80년대 우리가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분신자살도 했죠. 그런 일들이 아랍에서 실제로 있었고요. 아랍에서 있었던 이 독재 정권에 대한 하야 운동들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봉기가 일어났고 이 봉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두 명의 자매를 여기 올려놨는데 이 친구는 독일에서 저 친구는 영국에서 노벨상 수상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 친구들은 다 이 중동 땅에서 온 친구들인 거죠. 중동과 이 이슬람권에 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성들이 한 친구는 이 2018년도에 지금 나디아 무라드라고 하는 이 자매는 야지드 족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이 ISIS에 의해서 ISIS가 점령당했을 때 ISIS가 5천 명 이상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성들을 다 잡아가서 성노예로 삼고 가두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독일까지 레퓨지로 망명해가지고 이 야지드족 여성들이 아직도 천 명 넘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시라고 하는 ISIS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받은 노벨상에 대해서 세계가 이제 주목하고 이 친구와 또 이 야지드족이라고 하는 소수 이 쿠르드족 언어를 쓰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그 이라크 안에서 이 같은 동족한테도 이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소수민족, 이 소수였던 이 여성에 대해서 이 세계가 주목하고 노벨상 줬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부모님 때부터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탈레반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 이 친구도 살아났죠. 말랄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친구들 다 사실은 이 중동 땅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근데 정말 작은 일로 시작됐던 이 시리아 난민 이 사태는 실제로는 다섯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다라시 지역에서 시리아 남부에서 이 반정부에 대한 낙서를 썼다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하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그걸 풀어주지 않자 이게 막 수천 명으로 시위가 이렇게 넘쳐나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시위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알아사드 정권이 있는 시아파, 소수 시아파에 반대하는 순위파들이 다 몰려가면서 이 ISIS라고 하는 이 나중에 이런 큰 좀 테러 조직이 함께 같이 붙게 되면서 이 시리아 사태는 굉장히 불거졌죠. 그래서 2011년도 시작됐는데 아직도 ISIS에서 반환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자타리 캠프라고 여러분 아마 갔다 오신 분들 많겠지만 실제로 이 자타리 캠프나 이 시리아 난민들 사태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 저희가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고 우리가 6.25를 경험하고
정말 이 서구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선교적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 수혜자였다면 우리가 오히려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 리버스 미션 할 수 있는 우리가 역선교를 통해서 이 민족들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요. 예전에는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치만 이 친구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호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21세기 선교회 키는 뭐냐?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대 선교. 예, 하스피탈리티 미션이라고 합니다. 환대 선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환대 선교. 예, 저희는 이 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다문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움을 통해서 다종교, 왜 저 친구들은 야지드족들은 왜 자기들만의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조라스트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닌 이상한 그런 종교를 왜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라크에 세례요한파 종교가 있습니다. 쟤네는 왜 저런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네. 저희가 세례요한파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례요한파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저 친구가 왜 그것을 믿게 됐고 저 친구는 왜 크루드족 언어를 아직도 쓰고 있을까? 저 친구는 왜 아시리아어를 아직도 사용을 하는데 아랍어 때문에 그 나라에서 쓰지 못해서 알파벳을 자기 말로 쓰지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위에 부모 세대부터 겪어왔을까?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저희가 교회가 문을 열고 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친구들의 아픔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다민족 선교 혹은 환대 선교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흘란 와사알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흘란 와사알란 하는 거는 우리 집 넓은 뜰에 너를 초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 환대 선교에서 가장 키 핵심 뭐냐면요. 마지막 10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심. 환대 선교의 키는요. 제가 여기 나온 대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초청자, 호스트로서의 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게스트로 온 그 친구들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레퓨지를 찾아갔다면 아마 레퓨지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미 선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치 여러분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런 여러 친구들을 섬기고 또 수고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그 경험들이 한인은 아니지만 다른 대상이지만 이 친구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제가 10가지를 넷으로 정리해봤는데요. 교회가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난민 정착을 위해서, 피난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환영을 해주고 그 친구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것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 그건 굉장히 저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요. 제가 이 바이티 바이티카 혹은 아흘란 와사알린이라고 써놨는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 환대하는 문화들이 사실은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초청자로서 찾아가기 이전에 무슬림들도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많은 이 난민들도 오히려 저희를 더 가족처럼 사랑해줍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키스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아무리 친해도 키스 잘 하지 않죠. 근데 이 친구들 문화 안에서는 이 접촉하고 안아주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평균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얘기하고 같이 차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이분들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도록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에딘버러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콜이 있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 난민들에 대한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NSW나 혹은 브리즈번이나 멜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캐나다에 있었던 이런 그 챌린지가 호주한테 전해졌고 캐나다에 전해진 이 챌린지, 난민을 수용해라 하는 이런 챌린지는 유럽에서부터 또 시작됐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18년 해서 계속해서 난민들을 수용하라는 요구들이 계속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있으면서 난민들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토니 에봇이 약속했던 그전 수상이었는데요. 그분이 약속했던 그 명수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이 호주에 들어오면서 정착하기 시작했고 호주 안에서는 이런 다양한 난민 서비스들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틀먼트 이런 서비스를 한다거나 혹은 어덜트 잉글리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호주 난민 정착 서비스를 해줬고 또 커뮤니티 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호주 난민들을 위한 여러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내에서도 이 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난민 수용소 이 친구들은 보트 타고 들어온 친구들에 대해서 호주가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인권을 잘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직접 간접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 페이퍼 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소개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로 들어온 레퓨지입니다. 이 친구는 요르단에서 왔는데 원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가정 폭력에 의해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에 의해서 레퓨지로 들어온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랑 이제 관계를 하게 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웃집 무슬림들인데 이 무슬림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하는 게 좋을까? 무슬림들한테 가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 그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소소한 것들, 우리가 우리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이 놀아주는 것들,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 직접적인 대안에 대해서 지역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사회 무슬림들한테 교육을 제공하는 것들, 이거 서구 국가들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ESL을 제공한다거나요. 혹은 플레이그룹을 통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무슬림들이 워낙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 자녀 많은 무슬림들한테 그 친구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 문화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그 친구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시아파 이 무슬림들한테 찾아가게 되면요. 무슬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저한테 기독교인으로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한국 사람으로 생각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먼저 알려주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 친구들을 한번 1년에 한 번씩 초대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파티를 열어서 그 친구들한테 가까이 가지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놓았던 것들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쟁과 그리고 내전 그리고 이 종파 간에 그리고 이 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저희가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 그 센터 포 이슬라믹 스터디즈 앤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호주 내에 있는 이슬람 연구소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친구들이 라마단 기간에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듣고 또 그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요. 그 유나이팅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같이 참여했을 때 굉장히 쇼킹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세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21세기에 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리더십이 21세기 우리의 자녀 세대들한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무슬림들이 거기에 대한 그 발표들을 하는 거를 제가 같이 봤습니다. 무슬림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브리즈번 안에서도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전 다른 이제 다른 도시인데요. 이런 실제로 프라이머리 스쿨 같은 학교 안에서도 이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 브룬즈 철치라고 하는 멜번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 일한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ESL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목요일마다 영어 교실을 통해서 이런 다 민족들을 계속 품고 하는 사역들이었고, 저희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난민들과 또 무슬림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한 거예요. 플레이그룹이나 혹은 미팅 통해서 이런 그 뜨개질, 이런 것들, 갖고 계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우리의 탤런트들이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한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레퓨지들을 위해서 함께 걷기, 캠페인 운동 이런 것들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환대 선교를 하고자 하신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체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 안에서 환대 선교가 필요한데요. 호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아랍교회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시드니 레퓨지 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또 시드니 레퓨지 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런티어로 가서 섬겨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 안에 수만 명 되는 성도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십 명 되는 혹은 미자립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큰 교회들 혹은 작은 교회들 혹은 서구 교회들 혹은 뭐 이렇게 더 작은 어떤 이 선교적 역량이 없는 교회들, 이런 아랍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들은 하나님 분명 협력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다 함께 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협력하고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도 디아스포라지만 너희도 디아스포라인데 우리 함께 같이 가자 하는 마인드를 통해서 협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딤미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이슬람 안에서 굉장히 종속되고 이슬람 안에서 이 7세기부터 오랫동안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이슬람 지배 아래 이슬람 자신의 국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로 부르신 것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제가 전도 훈련에 대해서 이제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전도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도 훈련 안에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키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무슬림한테 복음을 전하신다면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시잖아요. 예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또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월드뷰 안에서 그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모노테이즘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지금 무슬림들에 대한 전도 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대표적인 거 세 개만
넣었는데요. 예를 들면 필 파샬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쓰여진 전도법에 대해서 제가 책을 그냥 넣어봤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수백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여왔던 상황에서 많이 쓰여왔던 책들은 이 카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슬림 전도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무슬림 전도를 하는데 핵심은 동물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동물 제사입니다. 동물 제사. 동물 제사인데요.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고 무슬림들을 같이 만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리뎀티브 어나우너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적 유비.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이 친구들을 함께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되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속죄소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아사셀의 하나 염소를 보내고 하나는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제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무슬림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무슬림들이 좀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무슬림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원래 메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메카였어요. 처음에 예배드릴 때는 메카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메디나에 가서 유대인들과 큰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방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 바꾸었지 그 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수라에 있는 17장에 의해서 꾸란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이곳에서 성지라고 하여서 여기를 향하여서 무슬림들이 마지막 때에 마흐디가 올 것이라 하고 있는 재림한 예수가 오고 또 마흐디가 올 것이라고 믿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3성전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무슬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이 지역으로 기도하던 것을 무슬림들이 베껴서 그리고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동물 제사 마지막 때의 이 어톰먼트 대속죄제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는 광야에 그 죄를 전가해서 아사셀한테 보내고 하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렸던 거를 그러한 전통들을 가지고 와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만든 것들이 뭐냐면 에이드 알 아드아라고 해서 동물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물 제사는 바로 하지라고 하는 성지 순례가 끝나자마자 하는 3일 동안 있는 제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메카로 다 갑니다, 지금. 그리고 메디나에 갑니다. 메카와 메디나로 갑니다. 그리고 제3 성지를 예루살렘으로 놓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 자리를 절대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금도 마고 알라크사 사원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동물 제사, 즉 이 동물 제사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이 동물 피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이 죄를 전가하는 일들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무슬림들도 그들에게 이 자기가 죽이는 이 동물에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물 제사에 대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인데요. 예수는 곧 저를 한번 따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동물이 아니라 더 이상의 동물 슬레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last sacrifice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모르냐면 유대인들이 모르고 무슬림들이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는 지금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데려다가 양이와 염소 두 살짜리 다섯 살짜리 데리고 와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매년 이 대제사장, 이 대희생제사하고 그리고 이 에이달 아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제사 때가 되면 무슬림들이 이걸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아브라함의 제사를 따라해서 아이들 아다라는 걸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희생제, 즉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렸던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성지순례가 마치면 3일 동안 드리는 이 희생제 대제사장, 이 대제장들이나 할 수 있는 이 속죄제 하는 이 제사를 이 친구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에이달 아자, 동물 제사, 이 동물 제사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나온 대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속죄자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함께 같이 좀 따라 하시면서 같이 저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하는 것들을 쭉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알라의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알라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꾸란과 인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분은 눈먼자, 문둥병자,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 경전인 모세의 타우랏에 있습니다. 타우랏은 아담과 이브가 처음 알라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사탄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알라의 말씀을 어기는 건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그때부터 선과 악을 알게 됐고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알라와 하나님이 다른 분인 걸 알고 있지만 무슬림들은 알라가 자체가 신의 뜻으로 그냥 아랍어에서 같이 씁니다. 예, 그냥 그래서 넘깁니다. 그렇지만 알라는 아담과 이브를 사랑했고 그들에게 동물 가죽으로 새로운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이를 덮어줄, 죄를 덮어줄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 드린 동물 제사입니다. 그 후로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나 다윗도 다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질,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알라가 보낸 희생제입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옳은 길로 확신 있게 가지 못하지만 알라가 우리에게 예수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하는 것들인데요. 무슬림들이 왜 구원 확신이 없을까요? 저랑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슬림들이 구원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슬림들이 왜 구원 확신이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게 제 리서치였고 제가 지금도 무슬림들을 만나면 너가 잔나라고 합니다. 잔나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보장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꾸란이 있는데요. 이 꾸란에서 보면 꾸란 1장 내용을 가지고 이 친구들은 기도합니다. 꾸란 1장 내용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7번째 보면 6번째, 7번째 이 아야시라고 하는 절인데요.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은총을 내리셔서 노여움을 받는 이나 방황하는 이들이 걷지 않는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방황하는 자들, 삼위일체 때문에 파가 많이 나눠져서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그래서 시라트 알 무스타킴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랍어로 시라트 알 무스타킴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종자 친구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시라트 알 무스타킴,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왜 무슬림들한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니?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네 머리카락을 보래요. 머리카락.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시라트 알 무스타킴, 그러니까 이 고든 길, 스트레이트 패스가 머리카락이래요. 결국에 잔나라고 하는 천국에 그 가는 길이 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가 뭐냐면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 위를 아주 살금살금 걸어서 겨우 저 바른 길로 걷고 걸어가지고 도착해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한 방에 가려면 어디 가요? 네. 자살폭탄 테러 하는 친구도 있죠. 그거를 잘못 인식한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인식하고 있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길이 아니라 무함마드에 의해서 잘못된 그 고든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가기 힘든 길, 이 머리카락같이 이 얇은 이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로 누가 인도해줘요? 무함마드가 인도한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희는 샤리아, 너희가 원하는 그 스트레이트 패스로 다가가서 샤리아라고 하는데 그 고든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통해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슬림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책자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면 드리기 위해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 무슬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아멘? 네. 지치셨죠? 네. 저도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힘든데요.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무슬림들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 이웃으로 생각하는 마음, 우리 한인교회 아이들 사랑하고 내가 전화하고 품는 것처럼 무슬림들을 내가 한 번만 먼저 다가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정말 무슬림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난민으로 그리고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미전도 종족 그리고 전방 개척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더 말씀드릴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아랍교회와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또 이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친구들, 이 아랍교회가, 아랍이 아랍을 향하여서 아랍교회 친구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핍박했던 그 적군과 같은 원수 같은 무슬림들에 대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호주 땅에서는 복음 전에도 박해가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를 제가 계속해서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무슬림들이 여러분 곁에 오셨으면 한 번만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무슬림 개종자들에 대해서 왜 무슬림이 개종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들리 우드베리가 했던 연구들이 플러에서 많이 그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옆에서 사랑하고 이웃으로 돌봐줬던 그런 이 먼저 사랑을 베풀었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사실 개종됩니다. 지금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난민들로 와서 핀란드에서 또 캐나다에서 많은 곳에서 개종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슬림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거죠. 한인 디아스포라가 한인을 넘어서 가장 힘들다고 했는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소망하고 같이 기도합니다.